나라목 집어넣는다고 못 본 줄 알아? 아이고. 여긴 웬일이니? 애자야,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말이야.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 이제 너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이 없다니? 너 세란이한테 얘기 못 들었나 본데. 한번 불륜녀는 영원한 불륜녀야, 얘. 엄마, 불륜녀를 고발합니다. 그 피켓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 이왕 온 거 손님들한테 크게 얘기하지 뭐. 으이구, 이리 와. 우리 상철이랑 내 이력서야. 애자야, 아니 천 실장님 잘 좀 봐줘. 취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니? 웃겨 정말. 저 원래 드림식품 대기업에서 일하던 인재였어요. 보배정에서 저를 스카우트해도 올까 말까 했다고요. 그래, 그런 인재를 너는 몰라보는 거니? 옛날에 금송아지 있단 말은 누군 못해.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가. 토카노쿠 백상철신 별도 달았고 경력도 단절된 백수잖아.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딸이 누명 씌우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드림식품에서 팀장 달고 있을 애야, 우리 애가.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 보배정에 취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누구 덕에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아니 뭐 우리 보배정이 취직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취직시켜주는데도 아니고 말이야. 애자야. 이런 식으로 자선사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취직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니? 그렇다면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요. 잃을 거 하나 없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거 알려드리죠. 아이고 무서워라. 어쨌든 취직은 내 손에서 결정한 문제 아니니까 이력서 놓고 가. 여사님께 보고도 해야 하니까.